서울시의 지역 상생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넥스트 로컬에 참여하는 서울 청년들이 지역 자원 조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화 과정에 들어갑니다. 넥스트 로컬은 서울 청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연계 활용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시는 1단계로 선발된 66개 팀에 대해 2개월간 지역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7개 팀이 사업화 과정에 선정됐습니다. 이들은 5개월간 창업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원재료 구입, 상품 제작, 홍보 브랜딩 개발 등 창업 활동에 활용하게 됩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